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업체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업주들은 인건비의 물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오늘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14달러 25센트였습니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대부분의 한인 식당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5인 이하의 업소의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한인 식당들은 대부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메뉴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과 업소마다 경쟁이 심하고 고객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해 인건비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동일 가격인 걸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식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이 겹쳐 비즈니스 운영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일할 직원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15분은 이미 더 주부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는 이 실정에. 응?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마켓에 납품하는 직원 25명 이하 업체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이미 오른 육류와 해산물 가격은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 마켓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 체인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의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인 식당들의 경우 타인종 고객 중심의 업소들은 이미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에 오늘부터 인건비도 올라 아직 가격 인상에 고민 중인 한인 업소들은 7월 중순 판매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